제조원 오리온 제3 익산 공장에서 만들었고요. 전 닥터유가 오리온건 줄 알았는데 단백질 말고 물도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아이솔레이트 프로틴 파우더까지 이번에 런치한 걸 보니 확실히 닥터유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던의 맛평가. 우선 초코바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존에 먹는 크런치 초코바의 경우에 쿠키나 과자의 식감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크런치라는 네이밍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명절날에 집어먹는 강정보다는 살짝 덜 끈적하면서 크런치한 과자 없이 말랑말랑한 견과 덩어리가 씹힙니다. 땅콩을 먹기 좋은 크기로 부셔놓고 시럽과 설탕, 프로틴, 초콜릿으로 뭉쳐놓은 인상이었고요. 견과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오일리하며 사람에 따라서는 느끼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견과류의 종류가 많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땅콩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식감이 다채롭지는 못했고요. 프로틴 특유의 맛이 많진 않았는데 확실히 땅콩을 씹고 나서 입안에 프로틴 특유의 까끌까끌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초코 땅콩 강정 정도가 딱 정확한 포지션이었고 견과류가 많아서 씹는 맛이 있었지만 땅콩만 느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가격대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질 않네요. 8개 한 박스 구매 시 100g당 2,750원, 세 박스 구매 시 100g당 2,660원으로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셀렉스 프로틴바가 한 박스 구매하면 100g당 2,377원, 두 박스 구매 시 1,870원이었죠. 저렴한 축에 속하진 않는 편이고요. 편의점에서 개당 2,500원에 판매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g당 3,571원으로 굉장히 가격대가 나가게 됩니다. 영양소문 띄워드리는 건 70g에 한 봉지로 읽어드리는 건 100g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00g당 507칼로리의 탄수화물 31.4g, 단백질 34.2g, 지방 27.1g으로 역시 견과류가 들어가서 지방이 꽤나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분리대두 단백은 중국산, 유청 단백질은 네덜란드산, 전부는 태국산 사용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안 삽니다. 이 땅콩 양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맛을 조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과류를 집어 먹을 때 많은 양을 한 번에 입안에 몰아넣지는 않잖아요. 시리얼에 들어가는 견과류들도 그래요. 보통 탄수화물 칩이랑 같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 비율이 무너진 느낌이에요. 뇌를 빼고 먹으면 그냥 먹을 만한 프로틴바긴 한데 확실히 견과류의 양이 많아서 느끼합니다. 저는 이게 부드러운 식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씹히니까 기름진 게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조금은 딱딱한 식감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크런치랑은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런치가 없어요 이게 애초에. 그리고 저번에 리뷰했던 셀렉스나 곰곰은 요것보다 크기가 작았어요. 50g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서빙 한마디로 하나의 크기가 70g인지라 지방 섭취와 칼로리의 섭취량이 많아서 운동 후에 간단히 먹기에도 지방량이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로 할인하는 행사도 드문 편이고 맛도 아쉬워서 요거 크런치 버전 말고 닥터유 프로 프로틴바는 오리지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충전도 보시죠.